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 2021년 8월 BMW 세단과 SUV 세부 모델별 할인 영상입니다. 해당 할인은 개차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차종의 할인 견적 받아보실 분들은 개차 이용하셔서 받으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할인과 가장 가깝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에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할인 플러스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개차해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시리즈 가솔린입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M135i X드라이브 P2-1, M135i X드라이브입니다. 둘 다 현금 할인, 금융 할인 15.8% 하면서 5천만 원 언더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물론 취득록세 포함하면 5천만 원이 넘기는 하지만 우선 현금, 금융 할인가 반영했을 때 5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120i, 120i 스포츠, 120i M스포츠 같은 경우는 할인율 13.9%에서 14%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120i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금융 할인율이 14.8%, 590만원 할인해서 3,4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1시리즈 디젤입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118D M스포츠 P2-1은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4%, 118D M스포츠 P2 모델도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4%,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시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시리즈 가솔린 모델 중에 가장 할인 많이 하는 거는 M235i X드라이브 P2-1입니다. 차량 정가 5,980만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5.1%, 900만원 할인해서 5,08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M 배지를 달지 않은 모델들 한번 보면 가장 높은 게 220i 그랑 쿠페 어드밴티지 P2-1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차량 정가 4,220인데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4%, 590만원 할인하면서 3,6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2시리즈 디젤입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13.8%에서 9% 비슷하게 할인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4,0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제 인기 많은 3시리즈 가솔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리즈 중에 현재 현금 할인율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할인을 하는 게 320i M스포츠 패키지 P2-2 모델인 것 같아요. 현금 할인율 12.3%, 710만원 할인해서 5,0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도 똑같이 710 할인해서 5,0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M340i P2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 초반대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20i를 구매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뭐 이것도 한번 노려봄직한 할인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 입니다.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번 X5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포츠성을 좀 가미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330i 타시던 분들이 330e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할인율이 가장 높은 거는 330e 럭셔리 P2-2 모델인데 차량 정가 6,400만원, 현금 할인율 14.5%, 930만원 할인해서 5,4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이거보다 0.3% 높은 14.8%, 950만원 할인해서 5,4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인기가 많은 M스포츠 패키지 한번 보시면 330이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6,650만원, 현금 할인율은 13.5%, 899만원 할인해서 5,751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14.3%, 949만원 할인해서 5,701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P2-1이나 P2-2 모델들도 할인율 이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시리즈 디젤입니다. 현금 할인율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거는 320D 럭셔리 P2-2, 320D M스포츠 P2-1, 320D M스포츠 P2-2, 320D X드라이브 럭셔리 P2-1, 320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2-1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델들 현금 할인율 기준으로 13.2% 할인하면서 현금 할인율 중에는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할인율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320D 럭셔리 P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할인율이랑 금융 할인율이랑 똑같이 800만원 할인해서 5,2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320D M스포츠 패키지 P2-1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할인율이 13.2%, 금융 할인율은 0.4% 높은 13.6%로 약간은 상이합니다. 디젤 모델 보고 계신 분들은 표 참고하셔서 개차에 문의를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할인율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입니다.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320i 투어링 럭셔리 P2-1 모델하고 M340i 투어링 X드라이브 P2 모델입니다. 두 개 모델 모두 금융 할인율 13.2%로 적지 않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M340i 투어링 X드라이브 P2 모델은 거의 한 장 약간 넘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시리즈 투어링 디젤입니다. 금융 할인율 기준으로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320D 투어링 M스포츠 패키지 P2-1 모델이고요. 차량 정가 6,020만원, 현금 할인율은 13.6%, 820만원 할인해서 5,20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14.1%, 850만원 할인해서 5,1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입니다.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는 420i 쿠페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하고 420i 쿠페 M스포츠 패키지 P2-1
1 모델입니다. 가격을 보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5,94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은 9.3%, 550만원 할인해서 5,3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0.1%, 600만원 할인해서 5,3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P2-1 모델은 방금 말씀드린 차종과 똑같이 현금 할인율 9.3%, 550만원 할인해서 5,380만원, 금융 할인율은 10.1%, 600만원 할인해서 5,3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4시리즈 고성능 모델 M440i 쿠페 X드라이브 P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가 8,260만원, 현금 할인율 6.1%, 500만원 할인해서 7,7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6.1%, 500만원 할인해서 7,7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시리즈 디젤인데요. 모델이 한 개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8% 해주고 있으니까 개차에 견적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다음 이제 가장 인기 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5시리즈 가솔린 보겠습니다.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는 역시나 M550i X드라이브를 제외하고는 530i X드라이브 럭셔리 P2 모델, 530i 럭셔리 P2 모델 이 두 개 모델이 각각 11.1%, 11%로 가장 높게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520i 좀 보고 계실 텐데 520i M스포츠 패키지 각각 보면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정가 6,580,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8.2%, 540만원 할인해서 6,0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P2-1 모델 차량 정가 6,560, 현금 금융 할인 모두 8.2%, 540만원 할인해서 6,02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0i M스포츠 패키지 P2와 530i M스포츠 패키지 P2-1 모델도 보면 P2 모델은 차량 정가 7,690만원에 현금 금융 할인 모두 8.8%, 680만원 할인해서 7,01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P2-1은 차량 정가 7,670만원에 현금 금융 할인 모두 8.9%, 680만원 할인해서 6,9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M550i야 차량 정가가 1,660만원으로 워낙 비싸서 13.3%만 할인해도 할인 금액이 1,550만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억대 극초반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가지 모델 있고요.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530i 럭셔리 라인 P2-1입니다. 차량 정가 8,120만원, 현금 금융 할인율 14.7%, 1,190만원 할인해서 6,9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할인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모델인 것 같고요. 이 모델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카드를 통해서 시승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5시리즈 디젤 모델입니다.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523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입니다. 차량 정가 7,800만원이고요.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11.4%, 890만원 할인해서 6,910만원, 7,000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523D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7,450만원인데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11.3%, 840만원 할인해서 6,61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6GT 가솔린 모델 보면은 인기가 워낙 많은 차량이고 뭐 할인율이 기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할인율 확인하시고 개차에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GT 디젤 모델입니다. 6GT는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 할인율이 높네요.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620D 엑스드라이브 GT 럭셔리 P2 모델인데 차량 정가 8,610만원, 현금 할인율 9.4%, 810만원 할인해서 7,80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10.1%, 872만원 할인해서 7,738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7시리즈 가솔린입니다. 7시리즈는 뭐 S클래스와 비교를 하면 좀 판매량에 있어서는 많이 밀리는 것 같고 많이 좀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M배지를 달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는 두 개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두 개 모델인데 740i S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P2 모델하고 740i S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입니다. 이 두 개 모델 모두 현금 금융 할인율 15.6%로 뭐 2,200만원, 2,250만원 굉장히 높은 할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1억 1,000만원대 후반, 1억 2,000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M760Li X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2억 3,340인데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15.9%, 3,710만원 할인하면서 1억 9,6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7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역시나 가솔린 모델보다 할인율 상당히 높고요. 가장 높은 거는 745E S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P2 모델인데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17.1%입니다. 2,520만원 거의 아반떼에 한 대 값을 할인해주면서 최종적으로 현금, 금융 모두 1억 2,2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7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차를 통해서 추천인의 블라인드 넣고 견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시리즈 디젤입니다. 7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모두 높습니다. 전 모델 15.6%로 누가 딱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30L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만 15.5%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00만원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7시리즈 디젤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시리즈 가솔린입니다. 두 개 모델 뿐이고 840i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쿠페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1억 3,930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7.2%, 1,000만원 할인해서 1억 2,9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8시리즈 디젤 모델도 할인 이 정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BMW 세단 고성능 모델입니다. M2부터 M8까지 다 여기에 표시를 해드렸고요. M5와 M8은 할인폭이 M2, M3, M4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고성능 모델들 고민하시는 분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대차를 통해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면 괜찮은 견적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단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BMW SUV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 가솔린 모델입니다. 할인율 그나마 높은 거는 20i X드라이브 X라인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차량 정가 5,080만원,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10.2%, 520만원 할인하면서 4,5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X1 디젤 모델이고 모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 할인율 9.6%, 금융 할인 10.5%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X2 가솔린 모델입니다. 금융 할인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는 뭐 M35i인데 이거는 M배지가 붙어있으니까 일반적인 모델들을 보면 20i X드라이브 어드밴티지 SE 모델이 차량 정가 5,300만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11.3%, 600만원 할인하면서 4,700만원에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X2 디젤 모델입니다. 그나마 할인율 높은 건 18D X드라이브 어드밴티지 SE 모델이고요. 현금 할인율은 10.2%, 538만원 할인해서 4,762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11.7%, 588만원 할인해서 4,712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X3인데 X3랑 X4는 온라인 에디션밖에 거의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온라인 에디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재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할인가 빠르게 넘어가고요. X3, X4 찾아보시는 분들은 개차로도 뭐 견적을 한번 뿌려보시겠지만 온라인 에디션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700만원 할인을 해주고요. 나머지 디젤과 가솔린 모델은 거의 할인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X4 가솔린 디젤, 뭐 M40i X드라이브 파이널 에디션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가 비싸고 M배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20D나 20i는 현재 뭐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구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40i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9,250만원에 현금 금융 할인 모두 8.6%, 800만원 할인해서 8,450만원에 구매하실 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X5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역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할인율이 소폭 더 높고요. 40i 모델들 중에서 할인율 가장 좋은 거는 X드라이브 40i X라인 P2-1 모델입니다. 차량 정가 1억 96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5.9%, 650만원 할인하면서 1억 31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M스포츠 패키지 모델 많이들 보실 텐데 차량 정가 1억 1,600,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3.9%, 450만원 할인하면서 1억 1,1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M50i 같은 경우도 차량 정가 1억 4,520인데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7.2%, 1,050만원 할인해서 1억 3,47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X5 디젤입니다. 30D X라인이 M스포츠 패키지보다 거의 배로 할인율이 높아요. 그래도 650만원씩 할인하고요. 뭐 M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할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의 드림카 X6 가솔린 모델입니다. 40i 모델은 다 450만원씩 할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M50i X드라이브는 차량 정가가 1억 4,820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7.4%, 1,100만원 할인해서 1억 3,72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X6 디젤인데요. 역시나 디젤 두 개 모델 모두 현금 금융 할인가 450만원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X7 가솔린 모델인데 이것도 거의 할인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50i X드라이브 같은 경우만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7.2%, 1,200만원 할인해서 1억 5,4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X7 디젤입니다. X7 디젤도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각 모델에 따라서 약간은 상이하지만 다른 세단 모델들에 비해서는 할인이 굉장히 적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BMW SUV 고성능 모델들이고요. 할인폭 굉장히 큽니다. X3 M부터 X5 M까지 다 10%를 넘어가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할인 금액으로 가장 큰 거는 X5 M 컴페티션입니다. 현금 할인, 금융 할인 모두 2,100만원 할인해서 1억 5,3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2021년 8월 BMW 세단 및 SUV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차 이용하셔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할인과 가깝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견적 신청은 무료고요. 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 추천인의 블라인드 4글자 입력하시고 기분 좋게 차량 출고하셔서 추가로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차량 구매에 도움 되셨거나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